신속하게 정부에서 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오나면 남는 게 없다고. 물로 수혜를 입으면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아침에 대통령 만나서 그거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대한 서둘러주기 바랍니다. 이재민 대피시설을 살펴보니 정말 많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국가적 재난 수습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입니다. 사전 대피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입니다. 인재입니다. 지금 영상 보면 국민의힘은 현장에 있는 모습을 봤고요. 민주당은 앉아서 회의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취소하고 바로 수위원장 둘러봤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오송도 가고 했는데 오늘은 수해 지역 현장 방문을 조금 자제하자 이런 기조로 해서 아침에 이제 국회에서 회의도 했다고 하거든요. 네. 여야가 이렇게 다른 대응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어제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그 현장 안에까지 좀 들어가려고 뭐 이제 주변에서 권유 들어가자 권유를 했는데 정치인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별로 도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수습하는 거를 주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야당으로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이런 재난 컨트롤 타워나 뭐 중대본이나 아니면 지자체가 제대로 작동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묻겠다라는 거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장을 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네네. 특히 이제 정부 여당은 그런 것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것도 있는 건데 또 하나는 이제 조금 민주당에서도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재난을 너무 정쟁화한다,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사실 이제 돌발적으로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전에 뭐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 작년 수해 때 뭐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 했다가 막 문매 맞고, 그러니까 이런 아예 변수를 최소화하자라는 이런 식의 지금 야당이 좀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소속 의원들한테 특별 지침도 내렸다면서요, 허준 변호사. 네, 맞습니다. 폭우의 행동 지침 내렸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이 의원 당직자들에게 언행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주문을 했고요. 수해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 현장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고요. 윤재욱 원내대표도 당 의원들 당분간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리고 전국 당원들과 단체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 행동 지침을 내리는 상황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우면서도 좀 슬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자신이 돋보이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행동지침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들일 텐데요. 행동지침 없이도 이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모습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지숙 기자, 그런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송 지하차도 그 침수 현장 찾았다가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맞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무리하게 기자회견을 이어가려고 했다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네. 어제 화면이 찍혔는데요. 현장 관계자들이 견인 차량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듣고도 원희룡 장관이 이 짧게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이어갔다라는 논란입니다. 이런 지금 장면이, 저 모습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런 장면이 SNS와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사고 수습보자 기자회견이 더 중요합니다. 한가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해명을 한 게 있는데요. 이 짧게 하겠다 이 발언은 현장 관계자의 말에 대답을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던 촬영 기자에게 기자회견 짧게 하겠다라고 요청을 한 것뿐이다. 원희룡 장관 현장 소음이 너무 커서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게다가 현장에 있던 도청 공무원도 또 비판을 받아요. 맞습니다. 원장관이 왔을 때 근처에 도청 공무원이 함께 있었는데요. 이렇게 현장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저렇게 살짝 웃고 있는 상황,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네네네. 이 사진을 공유한 게시물 작성자는 사상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현장인데 저 상황이 지금 재밌냐 이렇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누리꾼들도 저 옆에 웃는 사람 누구냐 너무 무섭다 이런 반응 비난을 보인 상황인데요. 이 공무원 충북 도청 소속의 국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명한 바로는 당시 원희룡 장관에게 상황을 브리핑하던 중이었고 자기도 본인이 이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캡처한 상황에 저 장면에서만 웃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너무 캡처를 해서 마녀사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준 변호사, 또 한 명 홍준표 대구시장도 또 논란이 돼요.
네, 15일 아침에 지금 우성 분평 이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당일에 홍준표 시장이 골프를 치러 갔다고 합니다. 네. 그 라운딩은 그냥 중지가 된 것이 아니고요. 티오프 1시간 좀 지난 뒤에 그 대구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골프장 자체에서 이 내장객들을 내보내는 바람에 이 골프가 중단이 됐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들도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민주당에서 성명을 내고요. 지금 대구에서도 실종 한 명 발생하고 경북은 무려 26명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아하.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냐 제정신이냐라고 하면서 즉각 사과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홍 시장은 주말에는 공무원에게도 자유시간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라면 모르겠지만 자유시간 보내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라는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서요. 네. 자기 관할 시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홍준표 시장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듣고 오겠습니다. 골프를 치는 건 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그런 터집 잡지 마세요. 직무감찰. 그게 그 십수년간 내가 했던 짓입니다. 그거 토요일, 일요일, 그 주말에 그런 거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그 뭐 내가 어제 오늘 그런 그 원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뭘 터집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벼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지 내가 모르겠네. 선생님 그러면 15일 날은 관용차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내 차가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네?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종호 시장님, 홍준표 대구시장 뭐 대구는 뭐 그렇게 큰 비는 오진 않았는데 그 옆에 이제 경북 쪽에 네, 많이 왔었잖아요. 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하는 얘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대단히 잘못된 지금 표현이죠. 지금 논점은 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논점은 뭐냐면 주말에 공무원들이 골프 치는 거 뭐가 문제냐 이 얘기는 주말에 골프 대회 있었잖아요. 그 골프 대회를 대구에서 주최했을 때 그 비판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관할이 분명히 대구에서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골프가 취소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가까운 예천에서 벌써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할 지금 그 이 지자체장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 그리고 옛날에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에 민주당 의원들이 부부 동반으로 골프했을 때 그때 비난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2009년도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골프 치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입장은 또 달라지셨잖아요. 일관성 없고 내로남불처럼 보이고 또 지자체장이 비오는 속에서 골프 친 거에 대해서 해명이 저는 뭐 주말에 골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해명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리터는 한 30초 남았는데 지금 네.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 발언 어떻게 좀 보셨어요? 2006년에 이해찬 총리가 3.1절에 골프를 쳤거든요. 아, 네. 그때 막 각계에서 비판했는데 홍준표 의원께서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거를 본인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날 날도 아니고 지금 재난 상황인데 골프 친 게 왜 이렇게 당당하신지 내로남불이 아주 장착이 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사퇴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 똑같은 일관된 기준으로. 예. 알겠습니다. 꼭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더라도요.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습니다. 단체장이면 이런 국민들까지 좀 많이 보듬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